심청이는 부친을 위해서 공양이 3대 나서 재수가 되었는지 부모를 위한 축복은 하늘도 감동을 했구나. 다시 인도 환생해서 다시 송나라 천자의 황반 부친을 만나기 위하여 석달량을 냉인잔치를 개설해놓고 날마다 부친 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아프냐? 신봉사도 그 청생이 되었던가? 공라성령은 차례차례 물어가다가 신봉사한테 담보하야 당신 성령은 무엇이오? 아우 성령이 무엇이오? 먹을 것이 아니라 무엇이오? 시비야 성령을 잃어주면 배고픈 사람은 밥도 주고 술도 주고 떡도 주고 금도 주고 만약에 혼자 오셨으면 여기 호롱스러운 것도 많이 하신대 막 재밌고 이걸로 이렇게 봐야 밥을 쓱없이 늘어가지고 많이 해 그렇다고 내가 이제 황주 도와준 사람 내가 이제 심학이라고 사람 신봉사를 별명으로 입시하려고 그때요 신봉사는 아이고 내가 딴 바람은 죄가 있는디 이 양치를 위해서 일으키는 수맹인 마
인사들 것부터 개폐